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정확히 제가 어제 아침이죠.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금은 토요일 자정이 넘었죠. 예, 0시 15분인데 어제 아침부터 지금 촬영 전까지 거의 이 곡만 들었어요. 아침에 유튜브에 뉴진스가 이제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에 공개될 그 일본을 겨냥한 싱글인 슈퍼내추럴을 일본의 어느 아침 방송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했던 거를 누가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미쳤다. 풀버전을 저는 너무나 기다리는 사람이라서 미쳤다 미쳤다 너무 끝내준다. 와 이거 뮤직비디오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1시에 나오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1시에 올라오자마자 뭐 오디오 음원 듣고 뮤직비디오 다 봤습니다. 그냥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왜 제가 감격스럽냐? 제가 힙합만큼이나 사랑하는 음악 장르가 뉴잭스윙이에요.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뉴잭스윙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케이팝에서 가장 하이판 걸그룹이 뉴잭스윙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충격적인 음악적 시도예요. 이미 저는 Right Now를 통해서 일단 망치로 한 대 맞았죠. 걸그룹이 드럼 앤 베이스를 갖고 온다는 것도 저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뉴잭스윙 갖고 온다? 80년대 90년대에 뉴진스 나이보다 한 20살 더 많으신 분들이 옛날에 즐겨 들으셨던 미국 음악이 바로 뉴잭스윙이었거든요. 진짜 아무도 안 하는 거 뉴진스는 싹 다 한다. 무라카미 타카시, 뭐 파워퍼프걸, 프라그먼트 콜라보, 뭐 지금 콜라보로 잡힌 브랜드들만 하더라도 다른 아이돌 그룹들이 안 했어요. 와 뉴진스는 티피컬한 케이팝 아이돌들이 안 하는 것만 지금 골라가면서 하고 있어. 음악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다룰 곡도 이제 슈퍼내추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할 텐데 이 곡 같은 경우는 뉴스가 한번 났죠. 뭐 이제 뉴스에는 퍼렐 윌리엄즈가 참여했다고. 퍼렐도 저희 음악적인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에서 약간의 연결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뉴진스가 슈퍼내추럴이라는 뉴잭스윙 음악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뉴잭스윙 장르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저희 우상인데 또 우상이네요. 테디 라일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테디 라일리 밑에서 음악을 배우신 분이 퍼렐 윌리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곡의 그 멜로디를 조금 들었을 때 퍼렐의 느낌이 좀 나긴 났었어요. 어디까지나 뉴스 기사에서는 퍼렐 윌리엄스가 참여했다는 것처럼 뉴스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슈퍼내추럴이라는 곡을 만들기 위해서 퍼렐의 멜로디를 약간 샘플링한 것 같다에 저는 좀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듀싱은 이제 뉴진스와 많은 곡을 만들어 온 그 250이라는 천재적인 프로듀서 있잖아요. 그분이 다 해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뉴진스만큼이나 250 그분의 프로듀싱도 정말 너무 천재적이시다. 저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 사실 너무나 볼만한 요소들이 많고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부터 대망의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 그래픽,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배경은 서울인데 80년대, 90년대 일본 시티팝 관련된 유튜브의 자료들을 보면 최다 이런 그래픽으로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까먹었거든요? 무슨 단어인지? 저는 이게 일본을 겨냥한 음악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음악을 깊게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티팝을 좋아하는 열풍이 분 지 2, 3년 정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한국인들이 만들어서 올린 시티팝 플레이리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일본 시티팝. 거기에 보면 이런 배경들이 많이 깔리죠. 하이판 건 다 갖고 와. 남산타워. 폰트 보세요. 와, 이 폰트. 지금 저는 약간 이게 일부러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애니메이션 같은 이 그래픽 있잖아요. 빌딩들이 있는. 난 여기가 코엑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왠지.
여기가 테헤란로 같은 느낌이지. 나 진짜 또 하나 감동적인 거, 뉴잭스윙이란 장르를 가지고 왔을 때 저는 뭐 가창법이나 이런 것도 흑인 가수들의 느낌을 좀 가져오나 싶었는데, 발성이나 전개되는 어떤 가사 방식들은 뉴진스만의 문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진스만의 문법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 해인 저분이 그 다리 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춤을 못 추니까 메인 연기자로 영상에서 캐스팅을 해서 연기하는 배우로 오히려 역할을 바꿔놓은 게, 그것도 저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아, 진짜 감격적이다. 와,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래픽을 보면 버스 위에 뉴진스가 춤을 추는데 버스가 달리고 있잖아요. 도로가 있고, 여기는 올림픽대로 같아. 건물의 느낌을 보아하니까 여의도를 지나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올림픽대로의 느낌? 그리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가사 모두 다 섞어온 것도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를 깨알같이 보느라고 좀 계속 봤거든요. 이제 뉴진스가 저는 무슨 옷 입었나도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봤어요. 수프림 나이키 콜라보한 다윈 있죠. 그거 신은 것 같아. 와, 올림픽대로 갔다니까 그래픽이. 이 안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뉴잭스윙 옛날 흑인 뮤직비디오들 보면 나왔던 근본 안무들입니다. 토끼춤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아침 방송 그 봤다 그랬잖아요. 뉴진스가 출연한 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안무가 하우스윗보다 제가 봤을 때 한 1.5배는 더 격렬하거든요. 하우스윗도 엄청 격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더라고. 와, 저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뉴진스가 해내고 있다는 거 진짜 대단해. 뉴잭스윙 안무는 요즘 케이팝 안무들과는 강도가 달라요. 진짜 빡세단 말이에요. 아, 이 표정 여러분들, 해인 저분이 약간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저 장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장면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저도 좀 눈길이 제일 많이 갔어. 와, 근데 저 이거 음악 들으면서 느낀 게, 제가 생각하는 뉴잭스윙은 굉장히 하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도자료 보면 멜로우한 뉴잭스윙이라고 뉴진스 앨범 보도자료에 써 있어요. 그게 더 오히려 전 뉴진스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뉴잭스윙은 굉장히 하드해요. 뭐 바비 브라운의 Every Little Step이라든가, 제가 한 2-3년 전에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비정지훈님과 박진영이 협업한 나를 바꾸자, 제가 그 곡도 진짜 좋아하는데 영상이 좀 아쉽긴 했어요. 좀 저는 오리지널리티 있게 갔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너무 코리안 로컬라이징이 된 뮤직비디오여서, 뭐 어찌됐든 오디오가 너무 끝내줬는데 그 곡은 되게 파워풀하고 박력있는 뉴잭스윙이었단 말이죠. 근데 뉴진스는 그 뉴진스만의 저는 특유의 바이브가 있다고 봐요. 바이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뉴잭스윙이에요. 그래도 안무는 굉장히 어려워요. 와, 이 장면. 와, 아까 그 옛날 TV 같은 곳에 나왔던 뉴진스 멤버들하고 뭐 토끼가 있던 장면들 보셨지만 이거는 약간 90년대 그 MTV 같은 데서 나오는 쇼의 영상 같은 느낌으로 구현한 것 같아. 제 추측이 틀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와, 씨. 최소 한 달 동안은 이 곡만 들어도 안 질릴 것 같아. 와, 진짜 좋은데? 그리고 지금 뜨는 로고 보이시죠? 무라카미 타카시 선생님의 카
카이카이 키키 로고가 K-POP 걸그룹의 앨범 아트워크가 될 수 있다. 나는 이것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안 하는 거 뉴진스가 다 합니다. 진짜 아무도 안 하는 거 다 해. 제가 지금 깨알같이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영상이 막 전개되는 동안 이것저것 제가 막 제 생각을 얘기를 정신없이 했는데 사실 더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이것도 얘기를 해봐야지 했던 것들도 있는데 너무 제가 몰입하면서 보니까 놓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2차 티저 영상에서 다니엘 그 친구가 TV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문 밖에, 그러니까 복도식 아파트죠. 복도식 아파트에 뉴진스 멤버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참 약간 그 무드가 약간 그 그래픽상 배경을 도쿄로 지정해놓고 가상으로 약간 영상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울이었어요. 남산타워 나왔죠. 초반에 막 빌딩 숲 나온 거 보고는 약간 코엑스 느낌 났었고, 그리고 테헤란로 느낌 나는 그래픽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추측이 맞을 거야. 그래픽이지만 달리는 버스 위 탑층에 뉴진스 멤버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옆에는 한강이고 왼쪽은 빌딩 숲이란 말이죠. 그 분위기가 흡사 여의도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는 올림픽대로를 닮았다. 약간 그런 것들을 깨알같이 좀 구현해내서 영상에 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안무 보고 진짜 박수 쳤어요. 제가 춤은 잘 모르지만 뭐 힙합 R&B 뮤직비디오 진짜 많이 봤고, 뉴잭스윙 뮤직비디오 말할 것도 없지만 뉴잭스윙 비디오에서 나왔던 가수나 댄서들의 그 뉴잭스윙 전용 안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뉴진스가 이번엔 다 넣었어요. 한편으로는 퍼포머한테 걱정이 되는 거죠. 저렇게 격렬한 안무를 하고 노래까지 불러야 돼. 숨이 안 찰래야 안 찰 수가 없거든요. 제가 하우스윗 안무도 진짜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난이도를 더 뛰어넘었어요. 아무튼 그걸 소화해내는 뉴진스가 진짜 대단한 거죠. 지금 현재 K-POP에서 가장 핫한, 핫하다는 표현보다 가장 하이프한 걸그룹이 오히려 레트로 음악들을 이렇게 재해석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정말 신선하다. 지금까지 K-POP에 이런 감성을 보여주는 걸그룹은 없었다. 가뜩이나 저는 아이돌 음악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다 이렇게 음악에 관련된 반응 영상을 찍는 거는 다 힙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응 영상을 찍는 것일 뿐, 그 다른 연결고리가 없었으면 저는 영상을 안 찍고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아, 250도 천재고 이 영상의 컨셉, 바이브 같은 거를 이렇게 구현해준 진짜 미니진이라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핫한 프로듀서도 왜 감각이 있고 왜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역대급입니다. 저는 사실 막 하이보이, OMG 같은 곡들에 그렇게 반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하우스윗부터 지금 Right Now, Supernatural까지 진짜 저는 그냥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